여러분들은 백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백룸을 만든 유튜버 케인픽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케인픽셀의 본명은 케인 파슨스, 국적은 미국 사람이라고 하며 이 케인픽셀은 놀랍게도 33개의 영상으로 16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유튜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미스테리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이나 단편 영화를 기반으로 한 주제들로 영상을 업로드하였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2021년 2월부터 업로드를 시작한 어택온 타이탄이라는 컨텐츠로 인해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컨텐츠는 진격의 거인을 현실화했을 때 모습을 CG를 활용해 극사실주의로 표현한 고퀄리티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 흐름을 이어서 현재 케인픽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인 백룸이 나오게 되는데요. 백룸에 대한 첫 영상은 2021년 1월 7일로 더 백룸 파운드 푸티지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다고 해요. 백룸의 첫 영상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카메라를 찍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게 되고 눈을 뜨자 처음 보는 공간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이 백룸이며 무한히 똑같은 공간만 보이고 기괴한 괴물이 살고 있는 이상한 공간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해요.